자, 저는 어떤 연습을 하냐면 1, 2, 3단계 연습을 항상 저희 회원님들한테 몸푸세요 할 때 드려요.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그래서 7번 아이언 기준으로 한 100에서 120m 정도, 저는 뭐 멀리 치면 170 정도 치니까 여기에서 그 공의 방향은 지금 먹이기 안 들어갔죠. 들어가서 풀스윙으로 이렇게 피니시까지 들어가는 연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정말 풀스윙을 살살 치라고 그래요. 그러면 몸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손목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공을 어떻게 치는지를 알게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처음에 오시면 자, 몸 풀 때 연습장 가셔가지고 풀스윙 하고 이런 식으로 풀스윙이지만 공만 탁 탁탁탁 쳐내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또 뒤로 쭉 빼도 되고 뒤로 빼서도 쭉 해서 피니쉬.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게 1단계예요. 근데 저는 회원님한테 어떤 걸 강요하냐면 100m를 넘어가면 오비입니다. 그래요. 100m를 넘어가면. 저도 지금 113m 나갔으니까 틀린 거죠. 가고 이렇게 해서 뭐 한 지금 81m, 하지만 지금은 뒷땅이 났어요. 이거는 뭐 어차피 챔질은 빵점인 거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풀스윙인데 이렇게 치는 챔질 타이밍을 제가 만들었다면 똑같은 타이밍으로 지금 96m 나갔거든요. 똑같이 천천히 그 똑같은 리듬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저만의 그 챔질 타이밍에서 챔질 포인트에서만 힘을 빡 줬더니 지금 177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여기에서 똑같이 천천히 가서 풀 이런 식으로 해서 손목의 챔질 타이밍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97m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이 가지만 챔질 그 순간에만 챔질 순간에만 힘을 써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한 179 정도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강약의 차이지 실질적으로 힘을 주는 포인트가 같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먹이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여서 치는 이 라인만 잡게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목이 어떻게 써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살살 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살살 친다는 게 어떤 식의 살살이냐면 1, 10, 1이에요. 그러니까 백스윙 할 때 힘을 거의 1로만 쥐고 있다가 10, 그리고 다시 1인데 그 살살 치는 연습에서는 1, 한 뭐 한 3이나 5, 다시 1이 되겠죠. 그래서 풀스윙 정말 귀찮아야 돼. 아우. 이런 식의 느낌. 그러면 백스윙 탑에서도 거의 막 힘 쭉 빠져 있고 피니쉬에서 힘 쭉 빠져 있고 계속 진짜 살살 잡고 거의 클럽 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연습하면 막 이 정도로 할 정도로 힘이 다 빠져 있거든요. 이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챔질에 대해서 자꾸 지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포인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레슨 하다 보면 저희 회원님들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공을 채라고 하면 쥐어박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힘 다 빼고 있다가 수건을 빡 터는 건 이게 쥐어박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챔은 뭐냐면 챈다는 훅 집어넣는 게 아니라 탁 채는 거예요. 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만 여기에서 내가 손목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채서 공만 걷어내는 거지 공을 확 쥐기 위해서 땅바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